자, 앞에 편을 편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한 김에. 자, 회사용 제동 장치를 레벨 2에 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그 전기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퇴근했다 내일 출근하는 것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166km 남아 있고요. 36% 레벨은 2로 돼 있고, 기온은 지금 비가 오고 2도로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녹색 표시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해서 회생 제동장치 레벨 2로 오늘 1차 주행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계기판의 표시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회생 제동 장치는 레벨 2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 주행 거리는 59.3km, 연비는 5km. 오늘은 기온이 좀 낮습니다. 6도. 남은 주행 거리는 155km. 자, 이렇게 그 회생 제동 장치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한 결과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한 실험의 결과값, 마지막 실험의 결과값을 넣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주행의 자율주행 레벨 2. 주행 가는 거리는 출발 전에 남아있던 게 225km였고요. 배터리 용량은 47%. 그때 지하주차장의 온도가 12도. 그 다음에 도착 후에 주행 가는 거리는 155km, 배터리 용량은 34%가 남아 있었고요. 밖에 온도는 6도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웠죠? 그렇게 하면은 계산상의 주행 가는 거리는 70km였는데 실제로 주행한 거리는 59.3km를 주행해서 오차는 11km를 덜 주행했고요. 연비는 6.5km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율주행을 반 정도 사용했을 때 보면 이 편차가 오르막이었을 때와 내리막이었을 때, 내리막이었을 때와 오르막이었을 때, 또 내리막이었을 때와 오르막이었을 때의 편차가 있었는데 시내 주행 반하고 자율주행 반 정도 했을 때는 편차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모량은 지금 보면 평균 값으로 보면 그 레벨 4로 했을 때 1642원 편도입니다. 평균이니까. 그다음에 레벨 0으로 했을 때 2039원. 레벨 2로 하고 자율주행을 사용했을 때 1817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다고 하니까 잠깐 보면 자, 내리막이었을 때 레벨 4는 1565원, 1800원, 1800원. 그 다음에 좀 점차 오르막이었을 때는 레벨 4가 1719원, 그 다음에 레벨 0이 2272원, 그 다음에 자율주행 레벨 2가 1825원. 그렇게 해서 역시, 회생제동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레벨 0으로 다닐 때는 연비가 많이 떨어진다. 즉, 그 연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생 제동장치를 사용을 하면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는 조금 더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